우리가 자주 쓰는 화장품 용기들, 이 작은 용기들의 숨겨진 비밀 알고 있어? 이게 왜? 그냥 거품에 들어있는 화장품이잖아. 나는 거품 현상이 살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렇게 작은 용기에서 거품이 나는 건 이 안에 엔진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무슨 자동차도 아니고 엔진이 들어있냐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화장품 용기들, 이렇게 누르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액체로 나오거나 거품으로 변하기도 하고 스프레이처럼 분사되기도 해. 우리는 이걸 펌프 용기라고 부르는데, 이 뒤에는 화장품 엔진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동력으로 바꾸듯 액체를 넣고 펌프를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펌프 엔진! 내용물을 끌어올리는 딥튜브 엔진이나 미세한 안개로 분사하는 스프레이 펌프, 뚜껑을 열 때마다 1회 사용량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오토로딩 드로퍼도 있어. 화장품 엔진의 세계,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지? 근데 신기하지 않아? 같은 액체인데도 누르면 거품이 나오잖아. 맞아, 그거 진짜 궁금했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찰랑이는 액체를 순식간에 쫀쫀한 거품으로 바꾸는 화장품 엔진은 바로 거품 펌프라고 불러. 펌프를 한번 누르면 액체와 용기 밖 공기가 함께 빨려 들어가. 그리고 아주 미세한 그물을 통과하면서 마구 섞이게 되고 풍성한 거품으로 뿅 하고 변신하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거품을 만들어서 쓰는 걸까? 그건 바로 거품을 제대로 내야 피부 자극은 줄이고 흡수도 훨씬 잘 되기 때문이야. 예전에는 손으로 비벼서 거품을 만들었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귀찮기도 하고 화장품도 더 많이 써야 하거든. 이렇게 거품 클렌징을 사용하면 바로 세안이 가능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고 넓은 면적으로 모공 속까지 케어할 수 있지. 정말 편해졌지? 아까 펌프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잖아. 거품 펌프 말고도 또 하나 혁신적인 엔진이 있어. 다들 한 번쯤 거의 다 쓴 화장품 용기를 잘라서 쓰거나 용기를 뒤집어서 탈탈 털어 써본 적 있지 않아? 이처럼 펌프 용기를 쓰면 남은 화장품을 깨끗하게 다 못 써서 아쉬웠잖아. 그래서 이 불편함을 끝내기 위해 연우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엔진이 있어. 이름하여 에어리스 펌프! 에어리스? 그럼 공기가 안 들어간다는 뜻인가? 에이, 어떻게 공기가 아예 안 들어가겠어. 정답! 이 엔진은 외부 공기가 용기 안으로 들어가는 걸 완벽하게 차단해. 펌핑할 때마다 용기 바닥이 주사기처럼 위로 쭉 올라오면서 내용물을 남김없이 밀어 올려주는 원리야. 이젠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일반 딥튜브의 안을 들여다보면 10에서 15% 정도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지? 이만큼이나? 너무 아깝다. 그냥 다 버려야 하는 거야? 이와 다르게 에어리스 펌프는 잔류량이 고작 1에서 3%에 불과해. 와, 이 정도면 거의 다 쓴 거네. 그리고 공기랑 만나지 않으니 내용물이 오염되거나 변질될 우려도 없고 화장품 보존기간도 무려 두세 배 더 길어진다고. 무엇보다 낭비되는 게 없으니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란 말씀. 이 정도면 에어리스 써볼만 하지 않아?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 와, 신기하다 싶다가도 에이, 펌프 용기는 거기서 거기잖아 하는 생각도 들지? 하지만 연우는 다르다고. 국내외를 합쳐 약 천여 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어느 누구도 연우의 제품을 따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졌다는 건데요. 이러한 기술력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로봇 공정과 자동화 라인을 통해 어떤 제품이라도 항상 높은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특히 펌프 용기의 내구성은 압도적인데 무려 1000번을 눌러도 끄떡없어. 못 믿겠지? Ready. 시작! 봐봐, 아직도 새 것처럼 끄떡없는 거 보이지? 그리고 더 완벽한 거품을 위해 우린 용기의 기밀성과 내구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감압 테스트부터 정밀한 계량 테스트, 극한의 온도 변화를 견디는지 확인하는 항온 테스트까지. 그 덕에 연우는 15종의 펌프에 대해 0.1cc에서 4cc로 아주 정밀하게 토출량을 관리해서 매번 정확하고 일정하게 내용물이 나올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을 지닐 수 있었지. 자, 품질이면 품질, 내구성이면 내구성, 뭐 하나 빠질 게 없으니 글로벌 고객들이 연우를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연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국내 최초의 화장품 펌프 개발을 넘어 이제는 친환경 기술로 새로운 길을 열고 있지. 우리가 쓰던 펌프 엔진에 금속 스프링 기억나? 재활용할 때 구분해서 버리기도 힘들고 참 난감했다니까. 그래서 연우가 개발한 원 머트리얼 펌프! 금속 스프링을 완전히 없애고 폴리프로필렌이라는 단일 소재만으로 만든 친환경 펌프지. 이제 재활용할 때 고민 없이 플라스틱에 버리면 된다고. 어때? 간단하지? 폴리프로필렌 스프링은 금속 스프링보다 무려 35%나 더 가벼워서 수백만 개의 용기를 해외로 수출할 때 물류비도 아끼고 탄소 배출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그런데 금속이 아니라면 내구성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걱정 마. 기존 금속 스프링의 내구성과 보건성이 유사하게 가공이 되었어.
우리가 매일 쓰는 화장품의 튜브, 스틱 등 이 모든 것에는 우리 연우의 기술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 좋은 화장품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최고의 패키지 기술이 숨어 있다고. 다음 궁금할 랩에서는 어떤 비밀을 밝혀볼까?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